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섬김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name is Chris and I'll be your server today.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음식보다도 어쩌면 그것을 설거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고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웨이터나 예쁜 웨이트러스가 설거를 해주면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라는 직업이 만만한 직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음식을 갖다 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 아주 힘든 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잠깐이라도 식당에서 설거를 해보신 분이라면 테이블을 설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딜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servanthood, 섬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servant, server가 될 수 있을지 우리의 삶 속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serving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serving을 섬긴다 하는 의미를 봉사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란 봉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잠깐 동안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을 빌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봉사 활동이라고 하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헤비하게 나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 하나가 나오죠. 관제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 단어를 몰라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뭐 다른 딕셔너리도 찾아보고 뭐 주석책도 찾아보고 원문까지 찾아봤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liquid offering입니다. 그걸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보니까 피를 흘리는 섬김이다가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섬김이다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동물을 죽였어요. 피를 뺐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가축을 정성스럽게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피를 흘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냥 편의를 보아주는 봉사 정도가 섬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이란 피를 흘릴 정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좀 힘들어지죠.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란 필요한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잠깐 도와가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해서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피를 흘릴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기준을 잘 모르고 지내왔던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내 기분도 좋구나, 이 정도로 그냥 섬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교회 앞을 제가 가다 보니까 아침 8시쯤에 어떤 분이 정말 기쁨으로 섬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큰 LA의 교회 앞에서 파킹장 정리를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멀리서 봤는데도 정말 기쁨의 모습이 그 한 제스처 한 제스처에 피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파킹장으로 가라는 그 봉을 가지고 그냥 거의 춤을 추듯이 댄스를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차들이 들어올 때 교인들을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보기가 좋았고, 아 저렇게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있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도 섬김이란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숙한 섬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피를 흘릴 수 있는가? 피를 흘릴 만큼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만큼의 희생이 없다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도의 기준에 미치기는 커녕 섬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소소하니 소서겠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 광경입니다.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문제가 막 생기고 고생이 되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막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고향을 점령하고, 그때 백성들이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가 죄 지은 것은 맞사오나 우리가 타락은 했사오나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서 그 한 센텐스는 끝났어야 돼요. 거기에 토를 붙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잘못했는데 가슴을 치며 뉘우를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 머리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뭐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나중에 나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서 죄를 범죄하고 이제는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뉘우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먼저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도와주소서. 먼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 다 해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안 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스스로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맨날 이런 계략만 짜고 있는 거죠. 얄팍한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거. 먼저 주십시오.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했던 그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정말 치사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죠. 해주세요. 아, 그래? 사실은 너희가 먼저 헌신하고 너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인데 급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채워주겠다.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자, 이제 내가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줬는데 행복을 줬는데 축복을 줬는데 이제는 너가 헌신하고 너가 섬길 차례이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구약 성서에 보면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히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적군들을 물리쳐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 즉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에 빠져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되풀이하기를 10번도 20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그 되풀이되는 모습이 구약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쭉 읽어가면서 답답한 거예요. 아,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나 없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베풀어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정말 답답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답답해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알량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금방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스트러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 천국의 소망을 품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두 가지를 엮어보려고 노력해요. 아내가 이 세상의 재물도 마음껏 욕심내서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정말 윤택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두 가지를 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떨떡거리고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길 수는 없을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은 세상적인 재물적인 축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의 쾌락을 한꺼번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그냥 하나님을 버렸어. 세상에 다시 빠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뭐 뜻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다 작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교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이런 걸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꼭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없으면 다른 생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걸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역사를 만들지도 못하시고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헌금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필요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없어도 우리의 봉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결국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는 존재에 의해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겨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이냐? 피조물이냐? 조물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떤 개념이나 이념도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피조물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스운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긴다면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피조물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복잡한 철학 같은 이야기이지만 진실로 가치가 있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누구나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어야 완전하고 가치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을 보면 우리의 에너지 소모를 보면 참 피조물에 대한 소모가 노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조물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으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피조물을 섬기는 그곳에 낭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조물주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분이 아닌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데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섬김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느냐? 죽으러 내려오셨다. 간단해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인데 예수님처럼 섬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죽으러 내려오셨어요. 관제라는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제사라는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렇다. 섬김은 희생이다. 피를 흘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그것이 섬김이라는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섬김이란 말만 생각했지 진정한 섬김의 도를 의미를 찾아보지 못합니다. 손으로 하는, 발로 하는, 아니면 입으로 립서비스를 하는 알량한 봉사만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만 기왕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섬김의 진리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중요한 대목이죠. 그 방법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결론을 분명히 못 박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해야 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무거운 설교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설교가 무거워져요. 참 어쩔 수 없는 제 심정을 여러분이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섬김이다. 내가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주위의 모든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피를 흘려요? 조그마한 손에도 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손에 안 보고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면 손에 안 보고 사람들과 지낼까? 맨날 그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 한다.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